쓰고 계셨던 거야? 이거 쓰고 계셨던 거예요? 저랑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. 예? M본부 네네 웃으면 보기 와해라고 연출하는데 새로 네. 들어온 조연출이 있었어요. 네네 서영준 선생님이 녹화를 딱 하시려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온 조연출께서 자 서영준 선생님 긴장 푸시고 딱 그러니까 서 선생님이 갑자기 어이가 없으니까 너나 긴장 푸셔 그런 얘기할 상대가 따로 있지. 아, 그렇죠. 아이고. 네, 가겠습니다. 아 방송이라 재밌어요. 재밌네요. 자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먼저 27번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. 아 소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불러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. 네네 네, 네. 사실 개그맨들이 듣던 중 최고 잘하네. 아, 개그맨들이 끼가 많고 재능이 많습니다. 아, 저는요 좋았어. 가슴이 예. 떨려갖고 이 빨간 불이 막 돌아가는데 예, 예. 그 떨리는 걸 예, 막. 잡느라고 이거 기타로 막 치는 저는 빨간 불 못 봤어요. 사실 못 봤는데 못 본 게 다행이에요. 못 보고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야 틀렸어 틀렸어 빨리 잘해 잘해 이것 때문에 더 긴장되었고 잘 넘어오셨습니다. 그래요, 예. 자 다시 이제 우리 박광수 씨와 노현태 씨입니다. 갈게요. 박광수 씨 모자가 아까보다 좀 넘어갔어요. 더워서 그래요. 괜찮으세요? 더워서. 더워서. 제가 살이 쪄왔거든요. 살짝.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. 아 야구단의 고문 노래예요. 아 고문님의 노래입니다. 여러분 박수!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?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? 조금만 늦춰질 순 없나요?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.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. 당신도 나만큼 지금 2절 부르셨나요? 2절 부르셨죠? 결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최병서, 김지민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두 번째 대결
최기환, 이혜승 아나운서 대 티아라. 자, 이번 예선전 먼저 SBS 간판 아나운서 네. 두 분이십니다. 최기환 아나운서.